예, 오늘은 자본이죠,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부채였었고, 그죠? 오늘은 이제 이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은 기업의 자본이 되죠, 그죠? 자산 말 부채. 교재는 330조. 에고 330페이지. 이제 이 자본이다, 그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이다, 그죠? 자산에 부채 뺐으니까, 그죠? 순자산, 순수한 자산.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제 총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거 총자산.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총자산, 그죠?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그 순자산이다, 그죠? 요거는 자기 자본이죠, 그죠? 자기 자본. 요거는 부채는 타인 자본이죠, 그죠? 요거는 타인 자본. 요거는 총자본. 같은 말이다, 그죠? 총자본에서 타인 자본을 빼고 나면은 자기 자본.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주식회사 회계니까 주식회사의 자기 자본이라 하는 것은, 그죠? 소유주목. 소유주 지분이다. 지분이 이제 몫이라 이 말이죠, 그죠? 소유주. 그럼 주식회사의 소유주는 주인은 주주죠. 주주 지분이다. 이게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뭐 뜻을 그냥 이렇게 한번 의미해 보세요. 이런 게 뭐, 이렇게 시험에는 안 나오죠. 그냥 말뜻만 이렇게 이해, 이런 말이 나오면, 자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이런 말로, 뭐, 이런 거는 욕을 나타낸다. 그죠? 자본이다. 이 자본에서는 첫째 우리가 이 자본은 말하면 이 자본 자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죠. 항상 여기에서 이걸 뺀 거. 그러니 자산 금액이 얼마다. 이걸 측정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받을 권리 있는 요거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죠. 요걸 딱 빼고 나면 여기 나오잖아. 그죠? 자본. 그래서 이 자본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자본에서는 알아야 될게 뭐냐 하면 기본적인 분류입니다. 분류. 이걸 어떻게 나눠줄 거냐, 그죠? 자본을 갖다 어떻게 분, 요 자본은 이제 분류, 요게 이제. 근데 분류 양식은 어떻게 하세요? 하는 게 없고, 그 교재를 한번 보세요. 330페이지 보면은, 그 아래, 자본 분류의 예시가 나와 있죠. 예시. 이게 이제 우리 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 자 해서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형식으로 나타내자. 이래 예시문이고, 실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안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기업마다, 뭐, 크게 딱 규정된 건 없죠. 강제적으로 규정은 없고,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분류 양식을 제가 가지고 말씀드리게 보세요. 이 자본은 일단 우리가 요 자본이다, 그죠? 자본 화면을 보세요. 그리고 여기 재무상태표, 그죠? 자산 100원이다. 부채가 30억, 그죠? 그럼 자본은 자동적으로 70원 되잖아, 그죠? 요 70원. 요걸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죠, 분류. 이 자본을 분류하는데 어떻게 분류하나 이러면은 자본금, 요건 이제 주식을 발행한 돈하고 잉여금 남아있는 돈하고 이렇게 요래 나눠줍니다. 자본금과 잉여금. 요 잉여금을 다시 또 요걸 두 가지로 자본잉여금 하고 이익잉여금 요렇게 또 나누어주고. 요렇게 또 구분하고, 요런 이제 말하면 자본금과 잉여금에서 요렇게 분류하기가 곤란한 거 있죠, 그죠?
그거는 따로 우리가 표시하는, 이걸 우리는 자본 조정이다, 이래 표시합니다. 그 자본 조정이라는 거는 뺄 거와 더할 거, 요거 이제 따로 나타낸 거죠, 그죠? 이래서 또 구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죠. 기타 포괄 손익 해서, 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그 이런 식으로 기본 분류를 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자본의 분류는 다섯 개로 나눴다, 그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본 분류를.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율 다섯 개로. 그러니까 국제 기준에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서름 세 가지로 나눠놨죠, 그죠?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요소. 그 국제 기준에서는 첫째 보면 납입자본 해놨다, 그죠? 요게 납입자본이라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납입자본에서 요거 두 개 있죠, 그죠? 요걸 묶어서 납입자본. 돈이 들어왔다 이거죠. 하고 요거는 따로 이익잉여금. 그대로 나타내주고, 요거 자본 조정과 기타, 요걸 묶어서 기타 자본 요소, 기타 자본이다. 이래 나눠놨죠. 근데 이건 하나의 예시니까, 뭐 이래 해도 이래 하나, 뭐 이거 외에 다른 형태로 나눠하나, 뭐 관계 없습니다. 그죠? 요 금액을 이렇게 분류한 거는 뭐냐 하면은 정보 이용자에게 보다 자세하게 요 자본의 구성을 자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 나타낸 거죠.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자본의 분류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섯 개입니다.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다섯 개. 그럼 일단은 이제, 자본을 분류를 하는데 자본금, 자본금이라는 게 있고, 그죠? 또 하나는 자본잉여금. 잉여하면 남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잉여. 그리고 이익잉여금. 그죠?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자본조정.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기타 포괄 손익. 기타 포괄 손익 했죠, 그죠? 예. 손익 그 합산한 금액 누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개 나눴다, 그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본금이라는 거는 여기는 어떤 금액을 적을 거냐? 요거는 주식 발행한 돈, 주식 발행한 돈, 알겠죠? 그래서 주식 발행 수, 우리가 500주를 발행했다. 그럼 주식 발행한 그 수가 500주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액면, 그 종이면에 표시되어 있는 주당 액면가, 요래 표시, 요걸 요렇게 적어주자. 요게 자본금. 납입 자본금이죠. 그죠? 예, 그 자본금은 우리가 이 자본금, 법정 자본금이라 하는 겁니다. 주식을 발행한 수, 그 주식 수에다가 액면 금액을 곱한 거. 예?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주식을 발행, 이건 이제 주식 발행을 하는데,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 금액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액면 이상 발행할 수도 있고, 액면 이하 발행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액면 이상 발행한 거는 요리 들어가고, 자본잉여금이라 합니다. 요 액면을 초과한 금액은 자본잉여금. 그 액면 이하로 발행했을 때, 그 금액은, 요 자본 조정이라는 요란에 적어줍니다. 여기서 뺄 거, 마이너스 또는 더할 거, 요래 분류를 하는데, 그러면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했고, 요거는 이익거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잉여금이잖아, 그죠? 요 잉여금이라 하는 거는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다, 그죠? 요래 나눴는데 어떻게 구분하는? 요거는 자본거래. 요거는 이익거래. 그 자본거래라는 거는 주식거래. 주식거래라고 하는 거는 주주와의 거래죠. 그죠? 주주.
주주와의 거래라는 것은 기업의 내부 거래. 그 자본잉여금입니다. 그래서 그럼 요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거다. 요거는 주식 거래. 아, 주식을 기업에서 발행하고 그죠? 취득하고 요런 발행과 취득에 따른 그 차액 부분을 요 자본잉여금이라 한다. 그죠? 예, 주식 거래. 그럼 이익잉여금 뭐냐? 이익거래라 그랬잖아, 그죠? 이익거래. 이익거래를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기업에서 영업활동을 했을 때 발생한 바로 단기 순이익을 말합니다. 이게 이익잉여금이 바로 단기 순이익이다, 그죠? 아, 원래 우리가 영업활동한 결과 이익이 뭐 1억이 발생했다. 그 1억이 바로 이익잉여금이라 그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단기 순이익이다. 그럼 여기서 요 자본거래에서 요 자본거래는 시험에 많이 안 나옵니다.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오는데 나오면은 요 분류 부분이죠, 그죠?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거 단기순 요 관계 요거 요 알겠죠? 요 단기순이익 관계만 딱 잘 정리하면 되죠. 그리고 아래 기타 아 분류는 이래 하는구나 정도 아시면 되고. 이 단기순이익 요걸 잠깐 보세요. 예, 단기순이익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2014년 12월 31일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니까 이날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원래 우리 회사 이익이 100원 발생했다. 그죠? 이게 바로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인데 그럼 이제 이 결산 때 이익이 올해 발생했다. 그죠? 그럼 이제 요 다음 연도죠. 그죠? 2015년 보통 이제 뭐 3월 초부터 요 3월 달에 주주총회를 합니다. 그죠? 주주총회 기업에 이제 주인들이 모여야 되죠. 주식에서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입니다. 그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주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요 이익을 어떻게 하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요 100원, 원래 이익이 100원 생기는 요걸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주주총회에서. 그럼 결정을 하는데 첫째 뭘 결정하겠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익이 생겼으면은 요 돈 100원이 생겼으면은 요걸 얼마 배당하자. 그죠? 그게 첫 번째죠. 그죠? 배당. 주주들이 자기 돈 투자하고 나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이거잖아. 그죠? 내가 오늘 얼마 배당 받을 건지. 그죠? 배당을 결정하고 이익이 100원 생겼는데 100원 다 배당해 가버리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사업도 이제 확장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죠? 조금 적립도 해 놔야 됩니다. 그죠? 예. 회사도 좀 정축해야 되고 그래서 적립, 저금도 좀 해야 되고. 적립하고 그리고 나서 남는 것들이 있으면은 또 다음으로 넘겨 줘야 되죠. 그게 바로 차기월. 다음 기로 보낸다. 그죠? 차기월 잉여금. 그럼 이익이 만약에 100원이 생겼는데 이 100원 중에서 배당을 만약에 60원 하기로 결정했다. 또 저금 30원 저금하고 나머지는 다음 기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10원. 그죠? 시험 문제가 요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요런 거. 문제 요래 주어지고 나서 요거 얼마냐 물어보는. 그죠? 예. 여기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객관식을 만듭니다. 이래서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보세요. 그럼 배당하고 적립하고 물론 또 이 외에도 있습니다. 예, 또 뭐 우리가 메워야 할 부분이 있으면 메워야 되겠죠, 그죠? 배당 적립하는데 요 배당을 하는데 이 배당도 현금 배당이 원칙이죠, 그죠? 현금으로 배당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현금 배당을 만약에 40원 결정하고 주주총회에서 또 이거 주식 배당도 할 수가 있죠.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잖아. 그죠? 예. 현금 배당도 하고 또 일부는 주식 배당도 하게 된다. 그죠? 현금 배당도 있고 주식 배당도 한다. 적립을 하는데 요 적립도 이거 강제로 해야 되죠. 강제. 법으로 정해놨는 거. 법정 적립금. 이건 이제 법정 적립을 합니다. 법으로 정해놨는 거. 그런데 기업
추주총회에서 임의를 할 수 있죠. 예. 임의정리금도 있다. 그죠? 이 법정정리금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이익준비금이라 하는 겁니다. 예. 이 법정정리금은 이익준비금이라 합니다. 뭐라 했죠? 이익준비금. 알겠죠? 요거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요 현금 배당하기로 결정한 요 부분이 있죠. 요 금액의 10분의 1 이상. 요 금액의 10분의 1 이상. 최소치가 10분의 1입니다. 10% 이상 해라. 법으로. 현금 배당, 이건 아닙니다. 요 현금 배당을 얼마 하기로 했다면 요 금액 중에서 10분의 1 이상. 그럼 최소치라면은 요 금액의 10분의 1 얼마죠? 4원이죠. 이렇게. 예. 요게 10분의 1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임의정리금 되겠죠. 그죠? 26원은 임의정리금이다. 그죠? 이렇게. 예. 그럼 이제 단기 순이익이 100원 생겼고, 예, 배당을 하기로 했고, 적립도 한다면은 나머지는 다음 길로 넘긴다. 그죠? 차기율 영역은.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다음으로 넘겨줍니다. 그죠? 넘겨주는 건데, 만약에 이 2014년 12월 말에 단기 순이익이 생기기 전에 작년에 넘어간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원래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지만은 작년에 넘어간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금에 이런 게 작년 넘어왔던 거. 그걸 뭐라 하면은 정기월 잉여금이라 이랍니다. 지난 게 넘어왔다. 그죠? 아유, 우리가 정기월 잉여금. 그 지난 기에 넘어왔던 게 만약에 30원 있다면, 그죠? 전체 우리 주주총회에서 130원 가지고 처분해야 되죠? 요 130원 가지고 60원, 30원, 90원 빼고 나니까 남는 거 얼마죠? 40원. 그죠? 예, 이렇게. 그래서 요 금액 얼마냐? 요래 물어보는 거. 예, 요거. 아시겠죠? 요거. 매년 거의 뭐 하나씩 나옵니다. 이 자본에서 나오면은 문제는 많이 안 나옵니다. 뭐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국제의 기준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데 한 두 문제 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하나가 여기서 크게 나오죠. 그죠? 어떻게 두 문제 다 여기서 나오고 요 내용 여기서.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 만들 때는 요거 얼마고. 그죠? 또는 요거 얼마고 물어보겠죠. 그죠? 요 금액의 10분의 1.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40원을 현금 배당한다 그랬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분기 한번 해볼까요? 현금 배당을 40원 한다면은, 조금 전에 제가 단기 순이익을 다른 말로 우리가 계정과목을 할 때는 뭘 한다 그랬죠? 이익여금. 그죠? 요 계정리를 요렇게 사용합니다. 그죠? 계정과목은 단기 순이익을 이익여금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요 이익여금 60원 중에서 40원을 현금 배당한다 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붕괴 한번 해보세요. 붕괴. 현금이 나갔잖아. 그죠? 현금이 40원 나갔습니다. 그죠? 단기순이익의 다른 말로 뭐라나 그랬죠? 이익여금. 그죠? 이익여금에서 40원 현금이 나갔다. 그죠? 예. 이익여금 40원이 현금으로 지출됐다. 분기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럼 요거는 분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식 배당 20원 어떻게 분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이익여금이 감소는 됐죠? 그래서 이익여금 20원이 감소는 된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현금 배당이 아니고, 무슨 배당이죠? 주식 배당. 그럼 우리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인데 주식이 나가 주식을 줬으면 주식을 발행했다. 주식 발행하면 뭐라 한다 그죠? 자본금이라 합니다. 자본의 증가. 알겠죠? 주식 발행은 자본금. 그럼 대비는 무슨 계정? 자본금이 되죠. 요 기억해 버리세요. 주식 배당은 시작 이익여금 자본금. 알았죠? 다시 시작 이익여금 자본금이다. 그죠? 아, 요래 분개하는구나. 현금 배당은 이익여금 현금. 알겠죠? 아, 됐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요 내용을 잠깐 한번 봅시다. 요거. 위에하고 요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 자본이 들어가고 이것도 자본이고 이거는 자산이잖아. 그죠? 예.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저기 보면은 주식 배당을 잘 한번 보세요. 주식 배당을 보면은 지금 현재 요 자본의 구성이 요래 되어 있는데 주식을 배당하게 되면은 요 이익잉여금이 그만큼 감소가 되죠. 그죠? 요 금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와 있죠. 그죠? 그런데 대변에 보니까 뭐가 증가됐죠? 자본금이 증가됐잖아요. 이 금액이 증가되어 버렸죠. 그렇죠? 이 붕괴가, 요 붕괴가, 요게 자본이잖아. 그죠? 이익잉여금은 감소, 자본금은 증가됐잖아. 그렇죠? 자본의 증가, 요게, 그죠? 예. 그래서 요 금액은 감소가 되고, 요 금액은 증가됐으니까, 요거는 어떻죠? 요거 다 돼 있는 게 요건데, 요거는 감소되고, 요게 증가되면 전체 금액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아무 변동 없잖아. 그죠? 요거 자본은 불변. 요거는 변동이 없다. 자, 보세요. 자본금은 증가되었습니다. 뭐 제가 요래 할게요. 뭐 증가. 뭐 플러스만 해도 관계 없습니다만, 요렇게 할게요. 예. 요거는 감소가 되고, 요거는 증가됐다. 그죠? 요거는 감소, 요게 증가되니까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죠. 그죠? 예, 불변. 이런 걸 우리는 자본금이 증가됐다. 자본금이 증가됐다. 우리가 줄여서 앞으로 뭘 하나 이라면은 자본금이 증가됐다. 정자라. 이래 부릅니다. 알겠죠? 정자. 자본금은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정자인데, 전체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다. 그죠? 이걸 우리는 형식적 정자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본금은 증가되었는데, 전체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다. 이는 우리가 형식적 정자. 다시 따라해서 시작. 형식적 정자. 요거는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예. 자본금은 증가됐는데 이거는 아무 변동이 없는 우리가 형식적 정자라고. 그럼 말을 바꿔볼게 보세요. 이 금액이 증가되고 이것도 증가되어 버리면 뭐라 할까요? 실질적 정자라 이랍니다. 아셨죠? 실질적 정자. 이 금액도 증가되고 이게 이래 가는 게 아니고 주식을 추가 발행하면 이게 증가되어 버리잖아. 그죠? 이거는 변동이 없고 이게 커지면 이것도 커지잖아. 우리 실질적 정자라 이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커지고 요게 변동이 없는 거는 무슨 정자? 형식적 정자. 요것도 커져 버리면 무슨 정자? 실질적 정자. 이해되죠? 그죠? 예. 말 용어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형식적 정자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요런 거 우리가 무상 정자다 이런 표현합니다. 무상. 실질적 정자는 유상, 유상정자다. 아, 유상하는 거는 대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대가가 없는 거, 공짜. 요거는 대가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실질적 정자. 아, 요런 말 쓰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알겠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주식 배당에 대한 거는 주식을 배당한 경우에는 붕괴를 하면 이래 한다. 그죠? 예, 보니까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변의 자본금이 됐다. 그죠? 자본금이 됐는데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자본은 불변. 그죠? 예, 요거는 감소, 요거는 증가, 요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다. 그죠? 변동 없다. 그럼 자, 지금 우리가 주식 배당을 했다면은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주식 수는 그만큼 어떻게 됐죠? 그렇죠. 주식 수는 늘어났겠죠. 그죠? 주식 수는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회사가 원래 정해놓은 액면 금액은 아무 변동이 없겠죠. 그죠? 그 액면은 아무 변동이 없다. 불변이다. 그죠? 다시. 주식 배당의 특징하면은 이익잉여금이 자본 전입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요거는 감소가 되고 요거는 증가됐다. 그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주식 수가 증가되고 그래서 액면은 아무 변동이 없다. 그대로다. 그죠? 액면 금액 한 주당 액면 금액은 변동이 없고 그럼 요거 이해되죠? 그죠? 자, 요걸 가지고 하나만 더 해볼게 보세요. 요거 한번 보세요. 만약 요런 경우입니다. 주식 한 주에 우리 회사는 액면을 100원으로 정해놨는데 요 100원짜리 한 주를 주주총회에서 요걸 두 주로 나눠버렸다. 그죠? 요렇게 액면 100원짜리 한 주를
50원짜리 두 조 이렇게 나눴다. 예. 이걸 우리 뭐라느냐? 액면 분할이라 이랍니다. 액면 분할. 예. 주식 액면을 나눴다. 그죠? 주식 액면 분할인데 액면만은 빼버리고 그냥 주식을 분할했다. 다시 따라서 시작. 주식 분할. 한 번 더. 주식 분할. 100원짜리 한 주를 50원짜리 두 주로 나눴다. 그죠? 주식 분할. 주식 분할. 그럼 이렇게 이제 주식을 분할하게 되면은 100원짜리 한 주가 50원짜리 두 주가 됐잖아. 그죠? 그러면은 주식 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주가 두 주가 되었으니까 주식 수가 늘어났죠. 그죠? 주식 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주당 액면은 100원짜리가 얼마 됐죠? 50원.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 그죠? 아, 액면은 감소가 됐구나. 주식을 분할하면은 주식 수는 증가합니다. 한 주가 두 주가 되었으니까 증가. 액면은 100원짜리가 50원 되었으니까 감소. 그죠? 그럼 반대도 있겠죠. 그죠? 반대. 반대로 그러면 요걸 요래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액면 50원짜리 두 주를 100원짜리 한 주로 묶었다. 요거는 이제 병합했다. 병합, 병합.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주식 병합이다. 아, 액면을 병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시작. 주식 병합. 한 번 더. 주식 병합. 알았죠? 그럼 주식을 병합하면은, 보세요. 50원짜리 두 주가 100원짜리 한 주가 되었으니까, 주식 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소됐죠. 두 주, 한 주 되었으니까. 예. 감소. 액면은 주당 50원짜리가 100원이 되었으니까, 액면 어떻게? 증가. 증가됐죠? 예. 이런 거는 뭐 암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보면서 이해하면 되잖아. 그죠?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럼 요걸 우리는 주식 분할 또는 주식 병합이라 합니다. 그죠? 요 주식 분할이나 주식 병합을 하게 되면은 보세요. 전체 금액은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동이 없다. 그죠? 그래서 자본금은 불변. 자본금은 변동 없다. 자본금은 불변. 자본총액도 불변. 그죠? 불변. 예, 요거. 끝났습니다. 그죠? 요 부분. 요거. 내용은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예, 자, 다시 보세요. 이익이 생기면은 배당을 하는데, 배당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두 가지 있고, 요거 적립도 강제로 해야 됩니다. 그죠? 강제 적립금이 있고,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여기 법정 적립금, 이익 준비금이라 하는데, 요 금액은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보통 물어보는 게 최소치를 물어봅니다. 요게 10분의 1. 남는 금액 다 넘기고, 요 분계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익여금 감소, 현금 감소되죠? 이거는 자산이 감소되지만, 이거는 자본이 감소되면서 자본이 증가되버립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총계는 아무 변동이 없다. 그렇지만은, 주식을 배당했으니까 주식수는 증가될 끼고, 유통 주식수는 증가되고, 한 주당 액면은 변동이 없다. 요거 이제 비교해서, 100원짜리 한 주가 50원짜리 두 주로 나누는 걸 주식 분할이라 합니다. 주식을 분할하면 한 주가 두 주 되었으니까 요거 주식수는 증가되고, 100원짜리가 50원 되었으니까 액면은 감소. 요걸 묶었다. 그죠? 병합하니까 두 주가 한 주가 되었으니까 주식수는 감소가 되는 반면에 액면은 50원짜리가 100원 되었으니까 증가됐죠. 그죠? 그렇지만은 전체 금액은 변동 없다. 자본금 불변. 자본 불변. 그죠? 요거. 아시죠? 예. 그 요게 이제 우리 이익 요거. 그죠? 요거 하나 하고. 예, 그럼 이제 방금 요거 설명드렸죠. 그죠? 이익여금은 당기순이익을 나타내는 요 당기순이익에 대한 회계상 거래는 이거구나. 그죠? 이렇게 딱 정리되고.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자본조정이라 하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본인데, 성격이 자본인데, 이런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서 따로 이렇게 뺄 거와 더할 걸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요 뺄 게 바로 뭐냐 하면은 대표적인 게 바로 액면 이하 발행했을 때 그걸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 이랍니다. 액면 이상 발행했을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러면 액면 이상 반응했을 때 여기 생기는 게 있죠. 그죠? 요게 바로 뭐냐? 요거는 주식 할증 반응이라 하지 않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사채할 때 보면은 사채는 할증 발행하면은 사채 할증 발행 자금 그랬죠. 그죠?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요거는 사채 대신에 주식이 들어갔는데 주식은 그냥 주식 발행 초과금 요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아 계정감아 요런 거구나. 그리고 플러스 하고 요런 건 이제 신주 청약 증거금 같은 거 새로운 주식을 우리가 청약금 받은 게 있죠. 그죠? 요런 신주 청약 증거금 같은 요런 게 이제 우리 플러스 항목이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자본에서는 기본적인 이제 분류가 다섯 개다 하는 거 알고 아 이익 단기 순이익 요거 그죠? 이익잉여금은 요런 내용 요거 하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다 하면 이제 자본은 끝나버리죠 그죠? 요거 그럼 이제 기타 포괄 손익한 요 말 뜻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손익 계산서를 이래 작성합니다. 그죠? 이 손익 계산서 양식이 두 가지입니다. 차변, 대변으로 구분하는 거는 계정식이고, 그냥 위에서 쭉 니라는 이런 거 보고식을 합니다. 보고식. 우리가 그냥 보통 연습할 때는 그냥 이래 하잖아. 그죠? 이렇게 T, 요거 비용 수익 하는데, 실제 이제 말하면은 재무제표 공고할 때는 이래 보고식으로 많이 합니다. 요 장식 한번 보세요. 수익이 금년도 우리 회사 수익이 만약에 100원 발생했다. 예. 비용이 60원 발생했다. 그럼 수익에서 비용을 요거 차감 딱 하고 나면은 그죠? 요거 뺀 금액이 바로 단기 순이익이죠. 단기 금년에 발생한 단기 순이익인 40원이다.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뭐 나오나 하면 이게 나오면 이게 예. 기타 포괄 이익 20원 또 기타 포괄 손실 10원 있다면은 요거는 더하고 요거는 뺍니다. 알겠죠? 요렇게 더하고 빼고 나는 걸 이걸 뭐라 하느냐 총포괄 이익이라 이랍니다. 우리는 총포괄이 그래서 더하고 빼니까 얼마냐 50원이죠 그죠 이렇게 예. 이래 표시하죠 그죠 예. 그럼 여기서 뭘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나 이러면은 그럼 요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그죠 결국 요것도 요거고 요게 요겁니다 예. 그러면은 요 수익 비용하고 여기 있는 요거하고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거죠. 요거하고 요거. 이거는 요 수익과 비용을 우리가 단기 손익이라 이랍니다. 단기 손실과 원래 손실과 수익. 대부분이 이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장부 마감할 때 보면은 비용과 수익이 있죠. 그죠? 대부분의 비용 수익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원래 요거는 원래 같은 수익이고 요것도 수익입니다. 요것도 비용인데 이거는 요거는 원래 비용이나 수익으로 할 거고 요거는 내년이나 그 다음에 처리할 겁니다. 미란한 겁니다. 수익 비용 처리 안 하고 그걸 이걸 우리는 기타 손익이라 이랍니다. 요거는 딱 기억할 거 다섯 개. 전부 다 아마 다섯 개. 우리 회계 원리는 네 개 말해도 되는데, 한 다섯 개 정도 말하면 더 이상 없죠. 그죠? 기타 손익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같은 수익이나 같은 비용인데, 요거는 이제 원래 비용이나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 요거는 내년이나 그 다음에 처리할 겁니다. 내년이나, 예. 왜 이제 이런 게 뭐냐 하면은, 보세요. 이런 게 나옵니다. 계정감이 조금 이 자본에 오면 우리가 조금 생소한 계정이 많지만은,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보세요. 이런 계정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해외
사업, 뭐 처음 들어볼 겁니다. 뭐 처음 공부, 회계원리 처음 하시는 분은 환산, 손익 하는 게 있습니다.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계정 과목이. 자, 보세요. 외국에, 해외는 외국이죠. 그죠? 해외, 외국에 우리 회사 사업소가 있다. 지사, 지점, 외국에. 그 외국에, 해외에 있는 우리 사업소 지점을 말합니다. 그럼 미국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소의 재무제표가 달러로 표시되어 있다, 그죠? 달러를. 환산. 요걸 우리나라 돈으로, 원으로 환산했다. 환산하고 나니까 요 환율은 계속 변동이 되죠, 그죠? 환율 변동으로 여기 하락했더라, 거기 뭐죠? 손실. 요게 상승했더라, 이익입니다. 알겠죠? 예. 외국에 사업소가 있는데, 그 사업소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달러로 표시되어 있다, 그죠? 요걸 우리 회사, 우리나라 원으로 환산하고 나니까 거기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 손실이 생겼다, 이익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요 손실이 생겼으면 비용이잖아, 그죠? 요거는 수익 맞죠? 비용이나 수익인데, 요거는 비용 처리하지 말자, 이겁니다. 왜? 왜냐하면 요거는 손실이, 보세요. 잠깐 설명드리면 뭐 간단합니다. 보세요. 원래 손실이 예를 들어서 30원 생, 요거 비용 처리하지 말고 다음으로 넘겨놓자. 왜? 다음에 가서 또 손실이 생길 수도 또 생기잖아. 그죠? 생기니까, 그때 가서 만약에 이익이 있거들랑 요거끼리 상계하자입니다. 상계. 이런 식으로. 매년. 알겠죠? 그럼 요게 손실이고 요것도 손실이면 합산해야 되죠. 그죠? 50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차피 매년 변동이 되는데 그때그때 비용 수익 처리하지 말고 요걸 다음으로 넘겨놨다가 요거 계속 이렇게 매년 상기해 나갑니다. 하다가 나중에 해외 사업소를 이제 문 닫습니다. 그죠? 폐쇄. 우리 해외에서 문 닫을 때 요게 남아있으면 그때 가서 뭐라 하죠? 비용 처리하고, 그때 가서 뭐로 처리한다? 수익 처리하자. 요런 원인, 요런 이유에 따라서 처리하는 계정이 바로 요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요게 상계한다는 말이잖아. 그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해야 될 거고, 수익끼리는 합산, 비용끼리도 합산해 놔야 돼. 그래, 요런 계정 씁니다. 요걸 기타 포괄 손익이라 합니다. 그럼 요 계정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한번더 말씀드릴게 보세요. 요런 계정들은, 예, 요런 계정들은 손실이 생기면 비용은 맞죠, 그죠? 하락해서 비용은 맞지만은 비용 처리하지 말고 내년으로 넘기자입니다. 일단 뭘 해놓죠? 자본으로 해놓죠, 자본. 자본으로 자본 행목에 이어놨다가 내년에 가서 여기 또 생기면 서로 상계하자, 이겁니다. 요런 항목을 무슨 계정이라 그런다? 기타 손익이라 합니다. 기타 손익. 아셨죠? 그런데 요 기타 손익인데 요거는 무슨 손익? 단기 손익. 전부 다 이건데 여기에 들어간 게몇 개?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다섯 개인데 기타 손익인데 가운데서 요뭘 집어였죠? 포괄 이랬잖아. 그죠? 이것도 이제 전체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비용 수익이다. 요 계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세요. 포괄 들어갔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손익 앞에다 뭘 표현해 놨죠? 포괄 손익계산서라 이랍니다. 국제 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라 합니다. 그럼 요 계정은 이제 이해되죠, 그죠? 요 계정은 올해 아니고 내년이나 그 다음에 가서, 그죠? 멀자는 장래에 다시 뭐가 될수 있죠? 수익 비용으로 바뀝니다. 알겠죠? 그 일시적으로 처리한 게뭘 한다? 기타 포괄 손익. 여기 몇 개? 다섯 개입니다. 알겠죠? 다섯 개. 요 다섯 개가 해.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뭐 많이 나올 겁니다. 해, 매, 파, 제, 보. 이렇게. 해, 매, 파, 제, 보. 요 다섯 개. 해외사 환산 손익. 매. 우리 책이 있으니까 이제 이따 체크하세요. 요거는 매도 가능 검열선 평가 손익. 파생상품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
보험 수리적, 요 퇴직금을 말합니다. 퇴직 보험 수리적 손익하는 건데, 요 다섯 개 계정을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이라 한다. 아, 그래서 요 계정을 우리가 넣어서 요래서 표시하는구나. 이게 이제 손익 계산서다, 그죠? 아, 요 계정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요 기타 포괄 손익이 오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방금 말씀드렸죠.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앞자목 우선 기억하세요. 해, 매, 파, 재, 보. 다섯 개구나. 나머지는 전부 수익 비용으로 간다. 그죠? 요거는 어디로 왔죠? 자본으로 왔다. 그죠? 자본, 아, 해, 매, 파, 재, 보. 아, 다섯 개구나. 요걸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 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본에 대한 기본적인 요거 잠깐 계정 한번 보고 보세요. 그 기타 포괄 손익하는 말, 예, 그걸 잠깐 말씀드리게 한번 보세요. 거기가 우리 교재 아마 그 설명이 나올 겁니다. 351쪽, 예, 351쪽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죠, 그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하는 게 있죠, 그죠? 그거 보면은 세 번째 줄, 의의 세 번째 가면은 해외 사업 환산 손익, 매도 가능 금융 자산 평가 손익,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 아직 파생 상품이란 잘 모르겠죠, 그죠? 일단은 이런 계정이 있다 하는 거 아시고, 재평가 잉여금, 그리고 보험 수리적 손익. 이 보험은 퇴직 보험을 말합니다. 퇴직금.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본의 분류는 다섯 개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두 개. 요 말도 이해되죠, 그죠? 기타 포괄. 아, 무슨 말 알겠다, 그죠? 그 우리가 손실과 이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무슨 손익?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요거 몇 개? 다섯 개. 나머지는 전부 이겁니다. 알겠죠? 예, 이거. 예, 요 기타 포괄 손익, 요게 시험에 그 생긴 전에 이제 우리 국제 기준이 도입되면서 처음 생긴 건데, 요게 시험에 한 두 번 나왔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뭐 어렵게 나온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거 보면은 그 기타 포괄 손익 부분, 아, 이거 자본을 제가 빼버렸으니까 다음에 그, 예,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요 손실과 이건 서로 상계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래 나왔습니다.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뭐 계정 과목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를 여기에 기타 포괄 손실이 만약에 100원, 예, 와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30원,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재평가, 여기 와서 이익이 뭐 90원이다. 요리 딱 주어졌죠? 그러면은 기타 포괄 손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손실이 100원, 이익이 30원, 여기 90원이면 이게 얼마죠? 이익이 얼마? 20원. 정답. 그게 답입니다. 답. 요거는 서로 뭐 한다? 상계하는 거다. 상계. 예.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자본의 분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 그죠? 기본적으로 용어는, 아, 정자하면은 뭐라 그랬죠? 자본금, 정가. 감자, 감자면 뭐죠? 자본금, 감소. 요거 반대는 감소죠. 그죠? 형식적 감자. 요거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 요거 반대는 뭐겠죠? 실질적 감자. 예, 요런 거. 예. 잠깐, 교재 잠깐 한번 보세요. 330쪽에, 예. 거기 보면 이제 자본의 분류에서는 제가 칠판에 말씀해 드렸고, 그 다른 부분들은 시간 나면 그냥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거 지금 시험에 거의 잘 안 되니까, 오늘 시험에 나올 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334쪽 아랫부분에 보세요. 334쪽에 보시면은, 그죠? 그 주식의 발행하는 말이 있죠? 그 아래 보면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나와 있고, 335쪽에 가운데 표가 나와 있죠?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은 액면 이하. 할증 발행은 액면 이상 발행하는 거다, 그죠? 아, 알았고. 뒤로 넘겨보세요. 337쪽에 가니까 뭐가 보이죠? 정자. 정자 말이 뭐죠? 자본금 정가. 거기에는 무슨 정자가 있다? 실질적 정자나 말이 있고, 또 뭐 있죠?
형식적 정자. 알겠죠? 예. 그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보세요. 우리 회사,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본이, 그죠? 자본 구성이 뭐 간단히 말씀드리게 보세요.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이 자본이 500원인데 이 500원의 구성이 우리 회사는 주식을 발행한 돈 400원과 잉여금이 100원이 있다, 그죠? 이렇게. 자본금 400원과 잉여금 100원이 되어 있다. 그런데 요 잉여금을 여기다가 요래 자본에다가 전입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전입. 요거다 집어였다, 그죠? 그걸 전입이라 이랍니다. 그 잉여금을 자본에 넣게 되면은 자본금이 얼마가 됩니까? 여기 들어가 보니까 얼마죠? 500원 되죠. 요거는 잉여금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없어져 버렸잖아, 그죠? 제로. 그러면 전체는 돈이 얼마죠? 500원이잖아, 그죠? 자본금은 증가됐죠. 전체 자본은 변동이 없죠. 이걸 뭐라 하죠? 형식적 정자. 아셨죠? 예, 이거 우리 형식적이에요. 자본금은 증가됐잖아. 잉여금은 제로 되고 전체 돈은 똑같죠? 그죠? 이거 형식적 정자라 이랍니다. 형식적, 예. 예, 알겠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요 잉여금이라는 거는 원래 잉여금은 주주들한테 배당활동이잖아. 그죠? 배당활동인데 회사 법정 자본금에다가 넣어버렸으니까 요 잉여금 100원을 여기다 넣었으니까 요거에 대한 대가로 주주들한테 뭘 좀 줘야 되잖아, 그죠? 여기 회사 자본에 이어버렸으니까 주주들한테 뭘 주겠죠? 요거 대신에 주식을 줍니다. 돈 받고 줍니까? 안 받고 줍니까? 요거 대가로 주는 거니까 돈 안 받아야죠? 무상. 들어보셨죠? 그죠? 무상주. 무상주식을 교부한다. 이랍니다. 무상주. 예. 이걸 이제 요거 대가로 취급한 요걸 무상주라 이랍니다. 그래서 요런 정자를 우리가 예 형식적 정자, 다른 말로 무슨 정자라 그랬죠? 무상정자. 아까 저 말씀드렸잖아, 그죠? 요걸 우리 다른 말로 무상정자라. 무상. 예. 그래서 요런 표현을 썼는 거다. 그 말 뜻만 이해하세요. 그 다음 339조에 보니까 감자가 나와 있다, 그죠? 감자는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자본금 감소. 그죠? 자본금 감소다. 거기도 실질적 감자가 있고 또 무슨 감자? 형식적 감자 있다, 그죠? 다음에 341쪽에 그게 1번 무슨 말이 보입니까? 이익준비금. 찾았습니까? 그 이익준비금 그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얼마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된다 해죠, 그죠? 예. 언제까지 하느냐?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예.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년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그걸 우리는 이익준비금이라 한다. 요거는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예. 다음 342쪽 그 임의정리금이 나와야죠. 이거는 이제 임의로 할 수 있는 거. 기업에서 그 기업에서 이제 임의로 하는 거니까 정말에서 기업의 그 정관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요게 바로 임의정리금 요거다, 그죠? 그거 보니까 임의정리금입니다. 저금하는 거. 그 또한 요걸 나눠놨죠, 그죠? 적극적 적립금과 소극적 적립금 이를 구분해놨다, 그죠? 적립금 하는 거는 저금한다는 뜻이에요. 저축. 예. 적극적과 소극적이다. 적극적 하는 거는 이거는 자산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회사의 재산을 정식시키는 거죠. 자산 증가가 목적이고 요거는 지출에 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죠? 뭐 월급을 받아가지고 적금을 듭니다. 10만 원씩 매월 10만 원씩 적금을 드는데 요거는 재형 저축, 뭐 재형 저축 뭐 그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죠? 예, 하여튼 뭐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저축하는 거고 요거는 나중에 우리 아들 그죠? 등록금 주기 위해서 저금합니다.
적금 주기 위해서. 그 우리가 저금하는 거는 10만 원이나 10만 원이면 요거 20만 원 저축은 되는데 목적은 다르잖아. 그죠? 요거 목적은 뭐죠? 재산 증식. 요거 목적은 지출 대비잖아. 그 요거 지출 대비는 무슨 적립금? 소극적 적립금. 재산 증식이 뭐죠? 적극적 적립금입니다. 요런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아, 말 뜻만 고래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예, 뭐 다른 부분들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뒤로 쭉 넘어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48쪽 그 348쪽에 보면은 무슨 규정이 나오죠? 자기 주식. 주식은 알겠는데 자기 주식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요거만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게 한번 보세요. 우리 회사가 액면, 우리 회사는 저 액면 금액을 정했습니다. 예, 액면 100원짜리를, 그죠? 예, 요걸 발행했다. 우리는 이제 한 주당 최소 금액이 100원입니다. 예, 100원짜리를 발행했는데, 120원에 발행했다. 발행하고, 발행했던 주식을 내가 취득했답니다. 취득. 요걸 지금 시가가 올라서 130원에 샀다.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다가 다시 사들었습니다. 그죠? 요 취득했다. 취득했다가 요 취득 요게 바로 자기 주식이라 하는 겁니다. 취득이. 그 내 회사 우리 회사 주식을 내가 취득한 거고 자기 주식이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법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왜냐하면은 주가를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법상 금지를 하고 있지만은 회사 예를 들어서 뭐 방어권 행사라든가 또는 어떠한 예 뭐 방어권 행사 또는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자기주식 취득이 법상 허용이 됩니다. 이때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그럼 요 20원 차이 생겼네. 그죠? 그걸 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하고 20원. 그죠? 요게 차이 생겼잖아. 그죠? 그 자기 주식을 내가 취득했을 때는 요걸 그대로 적어줍니다. 취득하실 때는 요거는 차이 부분을 인식 안 합니다. 요걸 우리 뭐라느냐? 자기 주식이라 이랍니다. 그럼 다른 말은 아니고 자기 회사, 내, 우리 애가 발행했던 우리 회사 주식을 내가 취득한 걸 자기 주식이라 합니다. 그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그죠? 취득했다. 요 목적은 규모를 만약에 축소한다면 요걸 취득했다가 바로 뭐 하느냐? 소각해버립니다. 없애버리죠. 그죠? 요거는 규모 축소. 우리 회사가 좀 영업이 어렵다. 그죠? 예. 좀 상태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소각하는 경우고. 또 하나는 방어권 행사죠. 우리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지분이 50% 가지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 주식을 자꾸 모읍니다. 그죠? 내보다 지분이 높아져 버리면은 내 방어권이 말하면은 그 사람이한테 뺏기죠. 그죠? 이런 거 우리가 방어권 행사라 이랍니다. 방어권. 뭐 지분을 높여야 되잖아. 그죠? 지분 비율을 갖다. 이런 경우는 취득했다가 요 방어권 행사 목적이 달성되면은 다시 또 발행하죠. 재발행. 이때 130원에 샀다가 재발행을 140원에 재발행한다면은 요거 차이 생겼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 뭐라느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 이랍니다. 10원. 요렇게. 요래 샀다 요래 발행했으니까 그죠? 처분 이익이다. 요래 표현하고. 그 다음 요걸 이제 소각했습니다. 그죠? 130원에 사와서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때 한번 보세요. 돈이 얼마 나갔죠? 130원 사왔잖아. 현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130원 나갔죠? 주식을 사왔죠? 그러면 주식을 사왔으면은 주식을 아까 발행하면 뭐란다 그랬죠? 자본금. 자기 주식 요거는 사와서 바로 없애버렸으니까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되겠죠? 자본금은 항상 뭘 한다 그랬죠? 여기서 무슨 뭐로 표시한다? 액면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액면. 예. 요 액면 얼마짜리죠? 100원짜리. 그럼 자본금 요 우리가 취득했으면은 자기 주식인데 요거는 취득해서 바로 없애버렸으니까 그죠? 자본금 액면 100원이 감소되고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130원이다. 여기는 100원이고 요거 130원이죠. 30원 차이 생겼다. 그죠? 요 30원 차이가 생겼습니다. 요걸 우리가 차손 자본금을 감소하면서 발생된 감자차손이라 이랍니다. 감자차손. 만약에 이때 요 자본금은 100원인데 현금이 만약에 90원, 90원이다. 요게 만약에 90원이라면 요게 뭐가 생길까요? 시작. 감자차익 10원 이렇게. 감자차익이라 이거. 요게 90원이라면 감자차익. 여기 클 때, 여기 적으면 여기 뭐가 생기고? 감자, 차, 손. 요거 대변에 생기면 감자 차익이랍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고 우리 책에 보니까 자기 주식 하는 거는, 아, 요 말 뜻은, 이렇다. 그죠?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사가 또 자기 회사가 재취득 다시 취득했다 그죠? 이걸 우리는 자기 주식이라 한다 그죠?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 회사가 다시 취득한 걸 뭘 한다? 자기 주식입니다. 말 뜻 알겠죠 그죠? 자기 주식은 이렇다 그죠? 그다음 349페이지 아래 보면은 감자 차손 가는 말이 보이죠? 방금 나왔잖아, 그죠? 자본금을 감소했다. 감자라는 거는 자본금 감소하면서 손실이 생겼다. 그런 말입니다. 감자 차손. 뒤로 넘기세요. 351쪽. 그거 보면 기타 포괄 손익이 나오죠, 그죠? 그거 조금 전에 봤습니다, 그죠? 해, 매, 파, 재. 그 설명은 4개 나와 있고, 예. 다음에 뒷장 352쪽에 그거 보면은 자본 변동표란 말이 있죠. 그죠? 그게 바로 353쪽을 보세요. 그 353쪽에 보면은 계정 과목들이 가만히 보면은 자본금, 납입 자본, 이익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 포괄 손익, 뭐 일반 전이 나와 있죠. 이 자본의 변동상 이 자본의 변동상, 이걸 변동상을 나타낸 표, 이걸 우리는 뭐라 하죠? 자본 변동표라 이랍니다. 예. 그래서 1월 1일 현재 자본금이 얼마 있었는데, 오늘 얼마다 이렇게 나타낸 것. 이거 우리가 자본 변동표. 야, 이런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 마무리 정리할게요. 자본은 기본적으로, 아, 1에 분류하는구나. 그죠? 5개로 분류한다. 그죠? 시작.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특히 요거, 그죠? 이익잉여금 관계. 그 이익잉여금 요렇게, 그죠? 배당하고 적립하더라. 요 주식 배당 관계죠, 그죠? 요거. 그 다음, 요계정. 요거 단기 손익이라 하고 요걸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이다. 같은 손익인데 구분하는 이유는 요거는 원래 손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중 처리할 거다, 그죠? 예, 그걸 이해하시면 되죠. 기타 포괄 손이 여기 몇 개? 5개. 거기 뭐죠? 시작. 해, 매, 파, 제, 보. 이렇게. 알겠죠? 예. 잠깐 쉬었다 합시다.